지난 10일 의정부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전병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이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리는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인순이와 EXID 등 인기 가수들이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콘서트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일부 팬카페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대부분 가수들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식전 행사를 공식 행사로 다시 진행하고 일부 공연만 펼친 채 콘서트를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인순이와 클라잉넛은 무대에 올랐지만 노래할 상황이 아니라며 사과의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행사에 저희도 참석하려고 여기 왔었는데 기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인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 행사에 대해 기대가 컸던 관객들은 주최 측의 성의 없는 대응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공연 중단에 대한 설명과 사과 없이 행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미군 뭐 사고도 있었지만 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조금 주최 측이 좀 준비가 서툴렀던 게 좀 미흡했던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납득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멘트가 없잖아요. 이번 콘서트는 의정부 시가 내년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과 우정을 나누고 환송하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날 행사 시작 2시간 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선양의 15주기를 사흘 앞두고 콘서트를 여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행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사정 이렇다 보니 의정부 시가 12일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연 반대와 출연자에 대한 공격으로 행사가 불가피하게 파행됐다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본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일부 진보 언론 및 시민단체의 공연 참여 가수들과 소속사에 대한 SNS상의 인신 공격성 악성 게시글과 개인별 비난 등이 포부어져 계획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콘서트. 의정부 시는 파행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